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바퀴벌레의 진실 7가지. 어떤 진실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 보세요. 채널 채널 고정. 고정. 첫 번째, 바퀴벌레는 냉동실에서도 살수 있다? 순간적으로 기절해 있다가 다시 깨어나고 냉동실에서 1시간에서 3시간을 살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바퀴벌레는 머리가 잘려도 살수 있다? 머리가 잘려도 산다고 알고 있지만 단지 기관이 분리되어 지배받는 구조이므로 기관만 살아있는 뇌사 상태라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바퀴벌레는 고온에서도 살수 있다? 5초 이내로 타 죽습니다. 네 번째, 바퀴벌레 한 쌍이 1년 뒤 1억 마리로 늘어난다? 과장된 내용이고 1억 마리는 아니지만 100만 마리는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바퀴벌레는 위기 시 IQ가 130 이상 된다? 바퀴는 머리까지 신경이 전달되지 않고 즉시 행동합니다. 다만 생존 본능에 의해 민첩성과 지혜가 증가한다고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바퀴벌레가 지구의 주인이 될수 있다? 뛰어난 해충인 것은 맞지만 그건 아닙니다. 일곱 번째, 바퀴벌레는 핵이 터져도 살수 있다? 핵이 터지면 모든 생명체는 녹아 없어집니다. 다만 바퀴 한 마리라도 살아남는다면 번식력을 통해 개체수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